주세요. 스포츠카 그냥 날렵한 거 하나 주세요. 그냥. 시동이 우리 오행상으로 말하면 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목과 토금수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 강좌 속에서 재미로 보는 오운육기 사주도 가르쳐 드릴지 모릅니다. 또 그러니까 또 아이고 잘 됐다 이제 요새 IMF도 만났는데 저 말총한테 배워갖고 내가 힘껏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탄력성 있는 사고방식을 위해서. 자, 목은 시동이요, 봄이요, 바람이요, 간이요, 청색이요, 화는 엑셀이요. 자동차 엑셀 좀잘 달려야죠. 토는 운전이요, 중앙이요, 황색이요, 비장이요, 위장이요. 금은 브레이크요. 수는 오일, 기름의 저장 능력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완벽한 자동차 하나 주시죠.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가 그냥 빨간 자동차 하나가 딱 왔어요. 보는 순간 자기가 몰고 나가기 전에 누구부터 봤을까요? 그렇지. 저놈은 몇개 가졌나? 딱 보니까 걔는 벌써 두 대가 옆에 있어요. 양쪽에서 무릎구 실수. 같은 여자가 양쪽에서 여보 여보 자기 일로 다 일로 다 막 갈등하고 너무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드디어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질투의 눈이 멀었습니다. 상화지기가 잘못될 때는 질투, 시기. 이게 우리들의 몸을 태우고도 온 세상을 망치는 호랑이의 불이요, 잔나비의 불입니다. 족쇄양 담경의 네 번째 발가락의 불이요, 네 번째 손가락의 불입니다, 여러분. 질투의 불이 많은 분들, 금반지, 은반지, 괜찮습니다. 화기를 좀 내려줍니다. 그러나, 그거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닐까요?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원문은 더 야한 얘기인데, 방송 사정상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미루어 짐작하시고, 하나님, 저의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한쪽 눈 빠지래. 저 친구는 몇 개가 빠질까요? 인간의 질투란 이렇습니다. 내가 손목이 하나 잘리더라도 저놈이 두개 잘린다면, 그렇죠?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내가 100만 원 버는 거보다 저놈이 200만 원 잃는 게 보기 좋죠? 이것이 우리들의 질투입니다. 우리들이 제사상에 앉아서 친척집 얘기 칭찬하는 집 있어요? 누구는 말이야, 내가 한민구 시켜준 놈이 말이야, 국회의원 됐대. 아이고, 뭐, 법관이 됐다고 웃기고 앉았네. 옛날에 우리 집에서 그 하인하던 집이야. 그러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깔아뭉태고 선과 악을 분리하고.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인류는 쫓겨난 지뭐 5천년이라고요? 그렇게 6천년이라고요? 인류의 역사 6천년밖에 안 됐다고요? 수백만 년,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투의 역사. 인간을 스스로 자기를 선하다고 하고 또 나는 사람들은 악하단 말이야. 어? 흰색을 가지고 있는 백인은 선하고 흑인은 악하단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인류 생긴 이래로 우리 마음속은 상화지기로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들이 만약에 질투의 불을 잘 다스려서 유머러스한 불, 남을 웃길 수 있는 개그, 그리고 유사시에 용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경락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그 불쌍한 웅담, 그 불쌍한 왜 고문 갔다가 그렇게 갔다가 쓸개를 먹어요. 쓸개는 담입니다. 곰이 대담합니다. 개한테서 쓸개에 있는 기운을 먹고자 하고 만물의 영장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활한 사냥꾼들은 곰을 금방 안 잡습니다. 화를 내게 해서. 그래서 산속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마마보이처럼 고이고이 자란 곰은 쏴봐야 쓸개가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성질을 돋구고 그러다 보면 얘가 좀 대담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용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대담해진다 이거죠. 강화도 앞바다, 인천 앞바다에 가면 무슨 젓갈이 유행한다고요? 에이, 뭐뭐뭐 소갈머리도 뭡니? 밴댕이. 쓸개가 없습니다, 거의. 쓸개 기능이 약해요. 밴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밴댕이는 쓸개 기능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물에 걸리자마자 죽어요, 그냥. 어린아이를 키울 적에 여행을 보내라. 젊어서 고생은
사사하라.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시켜라. 그러니까 또 잘 됐다고. 엄마! 돈 줘! 내가 말이야, 말총머리 갔는데. 무전여행 또나, 무전여행. 또 돈 달라고. 야, 이 3만원 갖고 돼! 누구는 30만원, 300만원 주는데. 그건 마마 보인다. 돈 들고 댕기는 여행 누구는 못해요. 그죠? 가서 빌어먹어도 봐야 됩니다. 도를 깨달은 석가세존도 법을 자기는 역대 성현들한테 빌고 중생들한테 음식을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혀. 우리 자손 대대로 왕손인데 집을 나가가지고 머리 깎은 것 같지는 참기는데 동네 가서 구걸을 하고 다녀. 창피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가세존이 일찍이 우리 집안은 이와 같이 빌어먹었습니다. 그 막말로 빌어먹을 놈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이 음식을 빌어먹었냐. 그러니까 나는 도를 깨달았으므로 도의 자손입니다. 예수님도 신통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어머님이 와가지고 얘야 요새 잔치인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렴. 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한번 뭐 욕심으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누구냐. 그때는 자기는 법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권위있게 어머니의 그 욕심을 매장하게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석가세존도 그 우리는 이 진리로부터 법을 구걸을 하고 중생한테 밥을 얻어먹는다. 그래 하심을 한다. 이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겸허한 마음 그 구걸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하심하는 마음은 마음을 하심하는 마음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용기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시청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주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행시 1980년도경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교 학생들이 만들고 있는 의인지라고 하는 학회지에 제가 투고했던 동의내혁가 바깥을 혁명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상을 어떻게 전부 다 가족신을 어떻게 다 깝니까? 어저께도 제가 우연히 회의차 모 방송국에 갔다가 거기에 계신 어떤 분을 진맥을 했어요. 맥이 팽팽하고